네, 안녕하십니까. 갈티비티 스타팀 밖에 상대 오늘 첫 번역이 들어가는 명경기는 프로토스 대 테라전. 테라전 프로토스전, 프로토스와 테란이 싸우는 테라전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전입니다. 아니, 네, 저그전이에요, 저그전. 테란전이 아니라 자꾸 테란을 부르냐. 하여튼 테란, 태사기의 폼에 배였어. 태사기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테라는 좋고 테라는 사기고 테라는 정말 역겹다. 테란 이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 물론 다 이기기가 힘들지만 테란을 이긴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파일런 지어주도록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오늘 참 정신이 없구만. 정신이 없어. 그래도 요거 이기면 7승 3패 승률 70% 채우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이 저그를 해서 지금 저그 2패인 것 같은데, 아까 포지 더블렉서스 톱스 토스 1패. 하여튼 자, 정찰 가면서 포지 더블렉서스 포지 짓고 정찰 가면서 운영 들어가면서 비드 보겠습니다. 리바비드. 보통은요, 보통은 요즘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4드론, 5드론, 6드론, 7드론, 8드론, 9드론 잘 안 하는데, 오면은 본진에서 막는다는 생각으로 버티면 되고, 더블이냐 아니면은 사내면 뭐 짓느냐, 에,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앞마당이 없네요. 그럼 뭔가 짓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드론이 숨어있나도 찾아보고, 없으면 올라가면서 가스가 있나를 보고요. 있네요. 그러면 캐논을 두 개까지 지을 각을 봐야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바로 저글링으로 찍을 각을 보는 빌드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저글링 나왔고 저글링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죠. 이제 링이 지금 뛰쳐와서 얼마나 견제를 잘하냐 못하냐, 요 싸움이죠. 8개 지켰어요. 이건 앞마당 게이트까지 지어도 상관없어요. 워낙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게이트까지 지어서 안전하게 막고 멀티를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죠? 물을 막아주면서. 그래서 프로브는 안 막히고 계속 생산이 되고요. 앞마당 멀티도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 사내방도 앞마당 굉장히 늦기 때문에 제가 앞마당 굳이 빨리 해가지고 막 운영이 들어갈 필요 없어. 이제 가져가잖아. 나도 이제 가져가면 돼요. 어쨌든 바로 써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보이는 상대방 빌드기 때문에 지금 살짝 쉴게요. 넥서스부터 진짜 또로로로로로로 넥서스, 그리고 우리 가스. 요러면 약간 프로브 쉬었지만 상대방이 더 가난하고 힘든 상태고, 사내방 이걸로 뭐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지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출발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팀님 좋은 출발이라는. 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습니다. 상황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대를 상대로 알맞게 대처를 했고 알맞게 잘 막았고, 뒤로 나오면서 이제 코어 짓고 테크트리까지 올려주면서 운영을 빠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추가적인 사례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 스레트에 들어가면서 운영을 들어갈 거야, 그지? 그거를 잘 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짱짱. 그 다음에 정찰을 하면서 사리방 보고 앞마당에 입구를 막아주고 있고, 상대방이 아무도 못했고 저걸리 나갔고, 프로브 나갔고 앞마당 붙이고 질럿이 나왔기 때문에 입구를 뚫는다라는 판단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사리방 추가적인 멀티 여기냐 보주 봐주면서 운영을 맞춰가면 되겠죠. 오, 스타게이트 다음에 6시 멀티 우후. 그 다음에 사실 히드란지 아닌지 그걸 봐야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 프로브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좋죠. 본다라는 거, 드론 몇 개나 붙었는지 보고요. 드론이 몇 개나 붙었는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레어를 올리는지 확인해주고요. 히드라라는 걸 확인해줬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로보틱스를 빠르게 지으면서 사내발 공격을 막아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레이트 스카웃 빌드, 그러니까 늦은 스카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스카웃을 빨리 찍는 게 아니라 조금은 늦게나마 병력을 더 찍고 리버까지 안전하게 간 다음에 스카웃을 찍으라는 겁니다. 워낙 이렇게 요즘에 저그의 메타가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메타고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저그들의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 보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막고 본다라는 개념으로다가 너무 빠른데? 야 캐롯 지어 죽었어? 너무 빠른데? 어허 참 도망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짓고 입구가 여기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 그러니까 멀티를 가져가느냐. 에. 아니 멀티가 아니라 그 뭐냐 드론을 더 찍느냐 아니 올인을 감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많이 맞았죠? 그 사례방이 좀 업그레이드 좀 빨리 안되네요. 그죠? 리버 드론 뽑네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스피드업 눌러주면서 운영 들어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딱딱딱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자 때리고 자 레이트 스카웃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허세어도 아니고 리버입니다. 셔틀 리버로서 사냥 어느 정도를 괴롭혀 주느냐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 오버로드 잡기 참 힘든데 오버로드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득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면서 운영을 맞춰가면 되겠죠. 셔틀 리버 찍었나요? 찍었으면 스카웃 하나씩 모아줍니다. 그래야 다섯 개 타이밍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요. 때려주면서 도망가고 때려주면서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때리고 도망가서 때리고 때리면서 도망가고 이득 계속 봅니다. 요거다 따라라라라 리버 나오고요. 자 서틀 스피드업을 빨리 눌렀다고 말씀드렸고 이 서틀 스피드업을 이용해서 선생님 봐야 되는데 자 빌드를 봤죠. 저희가 무슨 빌드냐고 물어보면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빌드가 심상치 않아. 지금 심상치 않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 뭐 있어요. 그죠? 확실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뭔지 몰라. 유탈이든 드랍이든 둘 중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데 유탈이면 애매하겠다 나한테. 예. 뭐가 더 애매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탈을 애매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게 빌고 네, 일단은 공격 갈게요. 그럼 커세어를 살려주는 게 좋겠죠. 커세어 살려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스피드업 찍고 무탈이면 스카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를 보면 모르겠는데 스카웃을 보는 상황이라 애매해져. 데뷔가 왜 이렇게 잘해? 커졌죠? 여기 없죠? 그리고 아이씨 한번 더 됐다. 잘했어. 못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 이 다음이 중요해요. 사례 무탈인지 뭔지 그게 중요해.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세어 있고 투스타이기 때문에 무탈이어도 대처가 되거든요. 대처가 되긴 하는데 스카웃 타이밍이 늦어진다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감안하고 가겠습니다. 감안해야죠. 그래서 제발 제발로다가 유탈 아니어라 드랍이어라. 빌고 있는데 유탈일 것 같아. 스카웃 갔다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서 컷을 보면 돼. 막 굳이 막 유탈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막 억지로 스카웃 가다가 밀리지만 마세요. 그런 구조가 제일 안 12시 멀티를 그래도 선택을 하고요.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판단이 있어. 시간을 그래도 끈다. 아니면 안전하게 커세어를 모으고 간다는데 시간을 그래도 끄죠. 이거 12시 멀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고 싶잖아. 우리 조금만 시간 벌자. 도망가. 티티. 이렇게 스카우트한테 억울해. 어, 스카우트 멈췄어 갑자기. 어, 본진으로 분명 보냈는데 이게 왜 멈추죠? 살짝 어이가 없고요. 아이씨. 허세를 모으는 게 베스트인데. 허세를 모은다. 욕심을 낸다. 아, 욕심 좀 내고 싶어. 마지막 허세로 가야겠네요. 아니야, 스카우드 아니야. 스카우드는 아니야, 지금. 루타를 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은, 결국 사내방 가스였어. 세 번째 멀티가 가스가 빨리 돌아갔다라는 거. 그 근거가 분명 드랍이든, 럴커든, 루탈이든 이런 걸로 돌아와야 되는데, 럴커는 누가 봐도 애매했고. 랍을 선택한 거죠, 사례가. 랍이랬다. 탈을 선택한 거죠. 사례가 뮤탈, 온리 뮤탈. 아니, 잠깐만. 온리 뮤탈이면 안 되잖아. 아, 잠깐만요. 나 3스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좀 기다려봐. 12시 멀티 몰래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들키면 돼. 그리고 뮤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슬슬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참아요. 일단 참읍시다. 사례방도 꽤 과투자했어. 그래서. 한순간 밀면은 상대방도 비가 없단 말이야. 몰래 멀티 있으니까 몰래 멀티로 버텨봅시다. 어? 그니까 뮤타를 더 모은 이유는 스카웃을 간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 같아. 안 되냐? 아, 사거리가 안 되냐? 아, 씨. 안 돼. 무빙샷이 안 되네. 그래서 지금 판단이 옳았고, 허세어를 간다는 판단이 좋았고, 결국에는. 그래서 밀어냈고요. 공업 찍어주면 사례방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멀티를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할 거고, 저도 12시 수비를 들어가 주면서 이제 맵을 개발하면서 멀티 공격 때려야죠. 어차피 사내방 수비 타이밍입니다. 그죠? 무리할 거 없이 12시 가져가면서 안전하게 공격 들어가면 돼요. 두루루루루루루. 그니까 탈. 이게 왜 이기냐면은 스카우트 때문에. 그니까 커세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상대방도 나 뮤탈 많고 스퍼지도 있는데 내가 지겠어 라는 생각하고 그 컨셉이 많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플레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스카웃이 맷집이 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커세어 대규모 커세어 전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카웃 전투를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커세어 전투만 생각하면은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들이댄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뮤탈 진짜 많죠. 방위력까지 됐고. 근데 저 공이업에 스카웃이랑 뭉쳐있어서 스카웃이 맷집 역할을 해줘요. 3쿠션 때문에 커세가 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스커지도 오다가 녹았고요. 안에 똘똘 뭉쳐있는 게 많았고 펼쳐서 싸웠는데 이긴다는 확신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겨버렸죠. 이게 바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사례는 멀티를 들어가는 걸 이제 4리버를 드랍할 수 있는 셔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드랍 가면서 여기 멀티 이제 먹으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잘생겨지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네요. 없.